자, DIY CNC 마하 3 스피들 스피드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스피들 스피드. 자, 리셋 버튼을 누르고 만약에 리셋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이쪽 리셋 깜빡이는 걸한번더 눌러주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자, 여기 스핀들 스피드 이걸 누르게 되면 엄청난 스피드로 돌아갑니다. 자, 다시 한번 속도를 줄여주고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한번 스핀들 스피드 34% 스피드 15,000원에 맞춰놨는데 들어가고 만약에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고 이거를 만약에 어찌어찌해서 이게 0으로 되어 있다. 얘도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일에 이걸 그냥 누르게 되면 스핀들은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이걸 누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핀들을 자 스핀들 스피드를 15,000이라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15,000을 치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서 스핀들 스피드를 엔터를 눌러주고 엔터를 누르면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하고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위쪽에도 표시가 되네. 이게 뭔지? 서버 OV 이렇게 되어 있는 스피드 같이 100% 속도를 좀 낮춘 상태에서 스타트 들어가네. 다시 멈추고 이 위에가 0일 때는 작동을 안 하네. 이게 0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SOV가 서버 온인가? 아무튼 스핀들 스피드를 맞춰놓고 이 위에가 00일 때는 이 위에 걸 눌러도 작동이 안 하는데 스핀들 스피드 15,000을 맞춰놓고 예를 들면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되고 얘는 100%, 예를 들면 리셋. 얘가 15,000원이니까 위에도 100% 15,000원. 50%이면은, 이 스핀들 스피드는 변하지 않네요, 지금. 이걸 이렇게 작동시켜도. 내가 스핀들 스피드,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스핀들 스피드를 15,000원으로 맞춰놓으면, 얘는 고정값으로 맞춰놓으면, 이 위에 게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면은 보이는 거고 몇 퍼센트로 속도를 할 것인가 15,000에서 50%라 그러면 뭐 이렇게 7,500 정도 스피드로 도는 걸 표시하는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값이네. 만약에 이게 0이다. 예를 들면 이게 0이다. 이게 0인 값이면 안 돌아가는 거죠.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 이게 0이었다. 엔터. 0을 설정해 놓으면 얘를 눌러도 안 돌아가는 거죠. 자, 반드시 리셋. 그리고 너무 빠르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맞춰서 RPM은 안 나오네. 스탑. 스피드.
속도값을 올려준다. 자, 스핀들 스피드 마하3에서 스핀들 스피드 마하3를 여기는 마하3 취급 설명서에서 보면 스핀들 스피드 또 나와 있는데 여기 마하3 스핀들 스피드 CW 시계 방향 되는 것 같네요. 시계 방향 마스리 내사라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